안녕하세요. 네, 3.3만 명이 벌써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Hi everyone. Welcome. 조금 채워지면 시작을 할게요. 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안녕. Good morning.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How are you today? Welcome to JJ's Insta Live.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이브를 한 지 꽤 됐죠? 몇 주 됐죠? 아웨꽃이 방송 중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 8회쯤이었나요? 네,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아, I missed you so much, guys.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 이중기입니다. 네.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죠. 지난번에 제가 불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추석 연휴에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도 가족과 보내셔야 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첫날에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는데
또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날은 사실 불시에 못했습니다. 저도 집에 있었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집에서 추석을 보냈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인도네시아 팬, how are you? I miss you so much, guys. I've been missing so much. Iran fans, come on in. Welcome in. Welcome. Ciao, 안녕. 네. History you.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 안녕. 오빠, 은하. 아, 오빠, 은하? 닉네임이 은하란 줄 알고. 아, 제딸 은하? 네. 제 딸도 보고 싶네요. 인사 올려주세요. 인사할게요. 안녕, 터키. 터키 팬스, 하이. 리아, 디제이, 안녕. 치인다? 왜 치요? 네, 유미, 주니? 네, 밥 먹었습니다. 네. Did you have dinner? 아쿠, 신타카무? 뭔 소리야? 무슨 뜻이야? What's it mean? Chinese fans, how's the Fujian? 大家好, how's your Fujian? Hi, Iran. Hi, Iran. Hi from, hi, Spain. Spain. How are you guys? How's it going today? 동산, 네, 하세요. 인도네시안. Indonesian fans, how are you? 허전하네요. 아랫곳 끝나니까, 네. 저 역시 많이 허전합니다. 마할키타, 마할키타. I'm good because of you guys. Thank you. Very kind of you. Selamat malam. Hi, Indonesia. 안녕하세요, 한국 팬 여러분. I rock.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Satikap, Thailand. Satikap. 필리핀. 팔라완, 팔라완에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조용해, 쭈니 조용해. 울지 마. 네, 쭈니도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Hello, Philippines. Hello, Philippines. 힘있다. 응? 사양, 사양이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네. A lot of fans in here. So I'm so happy right now. Hi. 네,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 인사말도 오늘은 할게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미국식으로 하면 Thanksgiving Day. 한국은 추석. 네. Have a happy 추석. Have a happy Korean Thanksgiving Day. 추석이 맞겠다, 추석. 네, 한국은 지금 추석이에요. 연휴 중이고. 저한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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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솔직히 말하면 지루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작품도 끝났고, 네, 이제 작품에서 이게 모든 거를 쏟아붓다가, 집에만 있으려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할 말은 많은데,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한국 팬 여러분? 잘 보내고 계세요? 잘 보내고 계세요? 올해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네, 정부의 지침? 지침은 아니고 제안? 네, 권고사항이죠. 네, 권고사항.
그래서 저희 쪽은 저희 집은 친척분들부터 올해는 이제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친척분들 얼굴 못 뵙고 가족들끼리 집에서 보냈고 간단하게 이제 당연히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나가서 식사 함께 하고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서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하고 뭐 동생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4인 가족이 모여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보냈고요. 저도 영어를 계속 잉글리시 플리즈 하는데 이런 이 얘기들을 다 영어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렇게 잘했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한국에 살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무튼 저도 영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인사말들은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한국 팬 여러분, 네, 오랜만이에요. 나상, こんにちは. 오久しぶりですね. 아이따이ですよ. 네, hello guys. It's been a long time. I've been missed you guys so much. So I'm gonna chat. I'm gonna talk with you tonight in Instagram live. So I feel happy right now. 네, 그래요. 또뭐필뭐 각국의 언어들이 있을 거야. 인사말들 내가 다 해줄게요. 가능하다면. 네. 뭐가 있을까? 각국의 언어. 네, 있습니다. 아, 이건 근데 왜? 이건 왜? Bonjour, bonjour, guten morgen, bon dia, salam alaikum, zdrast bitte, ni hao, 이거 근데 이거 잠깐만, namaste, buongiorno, heisan, bon dia, selamapagi, selamapagi. 오, 맞네요. 유나이든 메르하바. 네, 뭐 어렵습니다. 뭐 무슨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살람. 아, 살람. 미얀마 하이. 오늘 추석 요 맘때가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족분들이랑 담소도 나누셨을 것 같고 딱이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접속을 했고요. 오늘은 아니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너무 불시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괴로움을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빨리 그냥 알려드린 게 낫겠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지만 네, 아무튼 네, 앞으로는 불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날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고 나서 엄청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괜히 기다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나간 또 악의 꽃 영상도 보고, 많은 리뷰들도 보고,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조금 우울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상당히, 네, 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시하겠다 했던 라이브가 상당히 외로워서 그날 해볼까 하고 이렇게 체크하다가 잠깐 온라인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볼라다가 조금 지금 하는 건 아니다 해서 그러면 곧 하겠다 불시에. 그래서 했고요. 잠깐 갑자기 켜진 라이브에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0.3초?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예 꽃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정주행했어요? 잘했습니다. 저 이준기님 때문에 아이꽃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리언이나 일지매도 싹다 돌봤는데 너무 다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Any other guys? 슬펐어요. 너무 좋은 드라마. Did you guys enjoying watching the flower label? My drama? Did you guys watching? Happy 추석. 이준기님 나오는 드라마들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예 꽃 50회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또 드라마가. 아, 다 보셨군요. I love flower of evil. Thank you. I love too. Flower of evil is the best. Love it. Love it, the flower of evil. 좋았어요? 네. 저희도 아쉬웠어요, 되게. 네, 정말로 아쉬웠어요. 야기꽃을 보신 분들이 다른 드라마들을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와 함께했던 배우분들 중에도 그동안에 다른 드라마들 그런 배우분들 중에도 또 좋은 작품을 하시면 또 이제 또 저와 함께 했던 작품들을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봐주시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예 꽃을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은 또제 전에 있는 드라마들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쉬운 건 아직,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세계 팬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으로 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문채원 너무 이뻐야. 네. 네, 문채원님의 팬분이 오셨나 봅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I hope I can see you casting with IU again. 아, 다리언님 팬이시군. 그냥 구매하고 다시 보려고요. 화가 나셨네. 그냥 구매하고 다시 볼 거예요. 에이. 네. 이게 넷플릭스도 뭐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오면 좋지만, 다양한 계약 관계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드라마들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어떤 드라마들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나오는데, 저희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IPTV로 얼마 전에 제 동생과 함께 조금 돌려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는 한 두세 번 정도 본것 같아요. 마지막 회는 사실 기존에 이렇게 서로가 적혀져 있던 것보다 좀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찍은 장면들도 있고, 감정들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회는 여러 번 보시면 조금 달라요. 마지막 회에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쉬움이 더 크셔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지막 회를 돌려보면서 더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채워넣고 싶은 감정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뭐 구조적인 것들이나 뭐 드라마 자체 구조적인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현수의 어떤 감정선들을 따라가다 보시면, 배우 이준기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했구나. 각 배우들이 어떻게 또 그것들을 만들어 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예, 저 지금, 라이브에는 이 PD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제 동생은 옆에서 또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희 방송은, 예, 시민 규정을 준수하며, 예, 상당히 안정적인 방송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라이브는 자칫하면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팬 여러분들이 즐거운 선에서 딱, 네, 재미있게 잘 안전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P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목소리. 그거 안녕하세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좀 힘차게 해보세요, 힘차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 동생한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피디 안녕! 하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Say hello to my little sister, PD, Lee. PD Lee. My little sister in here on my left side. Hope to see you in Vietnam. I hope so. I wanna go to there. 제가 지금 한국말로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외국분들은 지루할 수 있고 한국 팬분들은 아 듣고 싶은데 이게 참 아쉽긴 해요, 그죠? 아 참. 다음에 동시 통역기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주고 사서 나온다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come to Brazil. I wanna go to there. Brazil. 너무 좋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떤가요? 좋나요? 사마랑? 세마랑? 세마랑? 수지 with you. 아, 깜짝이야. 어우. 아, 네네. 그, 네, 배우분. 네. 아, 저는 지금 이름 불러달라는 줄 알고, 제, 네. 네, 그분인 줄 알았어요. 수지님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Margie, how are you? 베트남, 네. 한국분들도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네. 모로코에서도, 네. Hi, Morocco. 짱 귀엽. 뭔가 불러주세요? 뭘 불러드려요? 네, 라이브는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언니의 목소리 너무 좋대요. Just, 티티. 네. 조금, 네. 조금, 이거 하면 이제 팬분들이 너무 때가 지났다고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지금 3.3만 명이, 3.3만 명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많이 오시네. 오늘 공지한 건데. 오, 다들 기다리긴 하셨나 보다. 질문 있으시면 받구요. 아니면 제 얘기를 계속, 뭐, 저의 라이브 스타일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Love for you from Indonesia. Mahal na mahal kita. Guapo. 아, guapo means handsome. 아. Okay. Guapo. I'm guapo. Will you visit Indonesia? Selamat malam, sayang. 네. 지금 뭐, 팬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와주세요. 뭐, 올 생각 있나요? 전 어디든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얘기는 하니까 이제 지치긴 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가능했을 때더 많은 곳에 계신 팬분들과 더 인사를 하고 만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게을렀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아, 그런 기회들이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네, 요즘은 참, 네, 그렇네요. 너무
참 슬퍼요. 갈수 있다면 갈 거예요. 저는 진짜 이제 그날이 온다면 정말 많은 분들 만나러 다니고 싶어요. 물론 이제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여행 다닌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뭐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적으로 가서 그냥 일하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가면 제가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절대 가면 안 돼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가면 안 돼요. 하여튼 어쨌든 얘기가 자꾸 새지만 빨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상황이 종식이 돼서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돼서 팬데믹이 종료가 돼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조금은 일상이 바뀌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그래도 다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많이 좋아요. 메이킹 보셨나요? 저 오늘 남액터스에서 올린 메이킹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내가 사람들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문채원 씨가 상당히 힘들었겠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채원 씨는 상당히 집중력이 있고 상당히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가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메이킹에서 보면 계속 조르잖아. 여기가 조르고 저기가 조르고. 그러니까 저 혼자 약간 그 비글이랄까? 배우계의 비글. 비글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글이 그런가요? 비글이 좀, 그런 편입니다. 많이 까불고, 악마견이라고 뭐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메이킹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감독님도 되게 자꾸, 그거 이미 찍었잖아. 아니, 저는 다른 앵글로, 다른 각도로. 항상 그런 편이에요, 제가 이제 특히 이번에 또 모니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연기는 일단 현장에 집중하는 것에 딱 집중하고, 아, 이제 좀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부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앵글이나 이런 표현으로 좀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도 몰랐어요, 그런 모습인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메이킹 보면서. 아, 왜냐하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에서 거의 다 이미 넉다운된 상태였어요. 거의 뭐 거의 너무 너무 태양볕 아래에서 다들 너무 그때 3일 정도 찍었는데 왜냐하면 낮에만 찍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화면에는 항상 짧게 나오는 것들이지만 찍는 건 정말 상당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지쳐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게, 전 몰랐네요. 어쩌겠어요. 근데 뭐 성격인 걸 해야지. 나쁠 건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제사 역할의 최영준 형님이, 저희끼리 이렇게 간단히 식사 자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이제 식사 자리 간단하게 하고, 물어본 게, 준기 너는, 이상한 것 같다. 뭘 먹는 거야 도대체? 좀 이게 텐션이 좀 달라. 뭘 먹어?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홍삼. 그냥 그게 뭐냐면 현장이 제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같이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주마처럼. 그래서 그 행복감이 표현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간혹 귀찮게도 하고 인사 한번 하더라도 좀 시끌벅적하게 해요, 저는. 저희 팀도 그래요. 저희 팀은 저랑 비슷해서 저희 팀도 인사하면 시끄럽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합창 오케스트라 수준. 오케스트라 아니, 코러스가 한 6명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찍 끝난 날이면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도 저희는 약간 좀 눈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오늘 메이킹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지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메이킹 얘기였고, 그냥 한국말로만 계속하면 이거 뭐 해외 팬분들은 나중에 그 자막을 올려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걸 조금 기다려주시는 걸로. So lucky to meet you, meet a good actor like Jay-Z. 중에 뭐 악의 꽃 찍으면서 좋아하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번에 그거 보니까. 네. 인터뷰에서는 다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정이 터졌던 장면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8의 마지막 장면도 좋았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 맞으면서 했던 데이트 씬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 맞닿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원래 지문에는 이제 현수도 모르게 공방을 보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길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원이의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거. 이 이펙트가 싹 들리고, 거기서,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공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본에는 사실 그 정도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그 찾아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현수는 사실은 이제, 14년간의 기억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미 어느 지점부터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랑, 현수가 지점들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충분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억들 속에서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 이미 몸에 깊숙이 배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사 중에도.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지점이 필요했는데, 그 앞쪽의 지점들에서 제가 상당히 긴 호흡들에서 감독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나, 감독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허용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뭐 선택은 감독님이나, 감독님께서 편집실 가셔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깨어가는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첫 단추들이 되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그 공방에서 사실은 이게,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도 설득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 시점이었어요. 거기가, 완전히. 이미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애틋한 슬픔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계속. 4개월 동안.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처음 밑으로 가죠. 거기를 좀 길게 줬던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온 게 대본보다 상당히 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그걸 다 쓰실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애드립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약간 모든 감각들이 조금씩 열린다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공방에서의 지원이와의 이 어떤 재회? 뭐 해야 될까? 빠듯하지 않게? 너무 짧지 않게? 될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처마 밑에서부터 공방 씬까지의 호흡들이 사실은 덕일 수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공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동선이나 그뭐 여러 가지들의 배치나 채원 씨와의 호흡이나 연기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실제보다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더 이렇게 변화를 줬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서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6회가 다 짜여져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6회 때제 목소리 톤도 달라요. 그래서 점점 변화가 돼요.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는 조금 현수와 뭔가 피해자 같은 혹은 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원래 현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항상 피해 다니고 숨어 살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모르진 않아요. 백이성으로 살아온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점차 그래서 16회가 사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16회 안에 그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번 작품 하면서 정말 어려운 작품이에요. 어려운 작품이고 누구 하나 정말 쉽게 하신 분 없고 감독님, 작가님, 뭐 제작진 여러분, 배우분들 뭐 모두가 정말 그 작은 부분들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악의 꽃은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정말 모아님도다 이랬어요 처음에. 잘해야 된다 했어요. 잘 못하면 이건 그냥 정말 말이 안 되는 드라마. 요즘 다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드라마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드릴 거고. 마지막 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하신 분도 많고. 심지어 마지막이 해피엔딩인가 열린 결말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피엔딩이거든요.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현수의 그 감각들이 더 열려가면서 아쉬운 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알고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해피엔딩 정말 지원아 부르고 은하야 하면서 이런 되게 그런 해피엔딩을 원하는 네, 뭐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되는 것도 네. 그러려면 한 17회, 18회까지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6회 안에서 가장 최적의 엔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셋의 그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네,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것보다 지금의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 아니 그 의견은 다 소중한 거예요.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만큼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봐주셨다는 의미니까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하나 하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That's perfect ending, thoug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 love you, Maya. 이제 조금,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만 너무. My favorite actor. Sing. No. I can't. I'm not a singer. I'm an actor. I'm an actor. I want to meet you. 나도요. Meet you too. 미나. 터키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라만 계속 얘기하니까 예원아 안녕 예원아 안녕 Just say your name is 현주정님 여러 배우분들 노력이 합쳐져서 건강하고 재밌게 마무리됐네요 감사합니다 Hope to see you 샤모 판텀 온라인 팬미팅 계획 있어요? 온라인 팬미팅 저번에도 저번 인스타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언택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가? 언택트 팬미팅 온라인 팬미팅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방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정말
이제 물량을 다 써서 뭐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사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저는 배우인데 배우가 뭐 그렇게 하는 건좀 뭔가 배우이자 인간 이중기 여러분의 배우인 거지. 아,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온라인 팬미팅을 하자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처럼 계속 제가 막 한국말로만 하고 옆에서 뭐 통역사분이 뭐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네, 뭐 저는 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같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 좋아하니까 지금은 이제 주짓수를 사실 못 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체육관들에서 다 방역수칙 지키고 다 하시는데 그동안에 저는 왜냐면 이제 드라마를 책임지는 타이틀로서 배우로서 자칫하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짓수 도장을 안 나간 지꽤 됐고 뭐 다른 모든 분들 다 열심히 운동 요새 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만 지금 더 조심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한강 라이딩 다시 하고 있고 조깅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마스크 딱 끼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그동안은 좀더 제가 조심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장 외에는 집밖 출입을 최소화 했습니다. 뭐안 나갔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것도 아주 테이블에도 있지만 마스크는 잘안 벗어요. 거의 안 벗어요. 어차피 이 마스크 자국 생긴 거 보여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많이 불편하시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뭐 메이크업하고 쓰시면 아무튼 그래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궁금해요. 미연 9618님. 계획이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과 만나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지금쯤이면 원래 같으면 보컬 연습하고 뭐곡 셋업 리스트 정하고 다시 우리 댄서 사랑하는 우리 제이지 댄서 팀 제이지 밴드 팀이랑 또 다시 만나서 연습하고 했을 텐데 뭐네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뭐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대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English please 뭐 해줄까? 채원 언니랑 화보 촬영 계획이 있으세요? PHJ1983님. 채원 씨도 좀 쉬어야죠. 채원 씨도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옆에서 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본인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걸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채원 씨는 동생으로서, 동료 배우로서,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초반에 왜그 홍보차 화보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더이 지원이란 캐릭터 그리고 현수란 캐릭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저만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원 채원 씨는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네, 불가능해졌고요. 지금 부탁하기에도 역시나 저는 문채원 배우님이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괴롭히고 싶진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멋진 캐릭터로 서로 만나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물언을 볼게요. 물언은 은하님 안녕하세요. 제시카기 안녕하세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가꼬이 나카지 상이네요. 나카지 상. How are you so handsome? 마하르키타 카히티키타 마 미스 백현? 아, 현이는 본지 오래됐네. 백현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 한번 네,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Your acting is so good. Thank you.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불러드릴게요. Say your name for me. 오빠, 안젤리아, 하이. 네, 이게 확실히 한국말을 많이 하니까 팬분들이, 해외 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네, 확실히. Do you? 아, 애기들 소리가 들린다고요? Hi, Dini. How are you? 애기들 지금 저기 있는데? 애들 뭐해? 자네? 애들 뻗었어. 네. 유나님. 안녕, 유나. 알리사. 안녕, 알리사. Hi, 알리사. 너를 위해 한 소절? 너와 나의 새해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너 찾아가겠어. 나의 수야. 이게 한 소절. 아니, 옆에 이 PD님이 저 노래하지 말래요. 이런 데서 하지 말래요. 흑역사 남기지 말라고. 엔젤, 은니카. Do you have a pet? 아니, 몰랐어요? 저, I have a pet. I have a dog. Hasti from Iran. Hi. 쭈니, 까비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해피 투 씨 유. 네. 저에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 보 네? 세요. 꾸벅. 지금 이두 분은 아이들한테 두 분. 준이와 까비는 지금 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보여드릴게요. 네. Hello. Siren, hello, miss you.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조만간에 그 드라마 가지고도 저희 지금 배우들끼리도 아직 다못 만나서 배우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조금 추억도 회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그거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비하인드 영상 더 보고 싶어요. 저도 더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비하인드가 없는겨? 기울이 안녕. 나지 안녕. 나지 how are you? 효주 from Korea. 왜 근데 영어로 쓰냐? 효주 아 저보다 위 효주님 안녕하세요. 자라, hi, how are you? 라라, hi. 궁녀다? 궁녀다? 뭔 소리지? Notice me, 오빠. 임살사? 임살사? 아, 임살사?
살사요? 살사님이세요? Say my name, please. Dana. Hi, Dana. Dana, hi. Hello. I'm from Indonesia. 어딘지는 알겠어. 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gosh, you're the most handsome. Thank you. 잘생긴 건 아니죠. 저는 유니크한 거죠. 잘생긴 배우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영화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찍으신 분들을 계속 귀찮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지금 열심히 작품, 지금도 대본, 최근까지도 봤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 로맨틱 코미디 안 하냐. 이건 진짜 수년간, 정말, 그냥 내 인생에 내내 듣는 숙제. 로맨틱 코미디 꼭 해라. 이번 악의 꽃을 보고도 뭐 새로 유입되신 분들부터 해서 유입? 이런 말이 별로 이상하다. 새로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똑같이 한결같이 하신 말이 이제 할때 됐다. 뭐 로맨스 혹은 로맨틱 코미디.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고요. 저도 멜로 좀 합니다. 많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요. 저만 계속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 어떻게든 뭐든지 해볼게 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극본, 그러니까 기회와 극본과 그리고 그 함께할 사람들과의 인연과 그리고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딱 마주할 그런 것들이 저의 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을 항상 딱 다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기회들이 다 모여서 왔을 때 제가 또 최고의 모습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 배우한테는 멜로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이상이에요. 내 배우가 멜로가 싫어서 그냥 안 고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 메이킹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무술도 잘하고 이제 아시잖아요. 뭐 극단의 뭐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고 뭐 삶에서 표현하기 힘든 연기들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저도 얘기하지만 근데 거기에 미쳐 사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당연히 배우라면 다양한 연기에 도전을 하고 싶죠. 제가 싫어서는 그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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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막 이렇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같이 술 한잔 하면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네. 정말.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무슨 뭐 사무실이 제약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보고 싶으셔서 뭐참 많은 추측들을 내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고 기회가 오면 빨리빨리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숙 이름이 숙호예요? Do you have a girlfriend?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있는 게더 좋아요. 재밌어요. 그치?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 집중하기도 좋고 좋네요. 에이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랑해요. 아람 안녕 아람. 아람 where are you from? I can see you 오빠. I hope can see you too. Say my name 민진. 한국 사람 아님? How do you stay fit? 글쎄요. 저는 뭐 딱히 방법이 별로 없어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black. Black and white? Or
blue. 네, 세 가지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블랙이에요. 옛날에 제가 너무 블랙만 입고 다녀서 팬분들이 너무 싫어하셔서 요새 좀 다채롭게 입어보고 있는데 요새 너무 다채롭게 입는다고 뭐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려고. 평소에 그렇게 뭐 패션 센스가 좋은 편은 아니라, 네. 요새는 간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요. 다행히 요즘 유행이 스트릿 패션이라 좋아하고요. 그 많은 여성분들의 그 이상형 중에 이 셔츠에 면바지 이렇게 삐뚤 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부실 하면 있겠습니다. 맞춰야죠 제가. 불편해요. 저는 편한 게 좋아요. 몸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사양 카무 좋아하시는 분. 아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세요? 건강 주의하세요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집에만 있으란 말이야. 나만 못 나가면 억울하잖아. 사랑해. 브라질 팬분들이 한국어로 사랑해. 네. Say hi, 오빠. Hi. Just tell me your name. I don't know your name, so I can speak. Do you like Philippine fans라고 할게요. Girls 말고.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핸섬 핸섬. 자, 이쯤에서 이제 감경도 한번 써보려고 갖고 와봤어요. 조금 지적여 보겠습니다. 러브 프롬 방글라데시. 오늘 방글라데시 분 처음이네. 조마? 조마? Hi, 조마. How are you? 이러면 머리도 하여튼 대충. 라면 먹을래? 저는 지금 라면 끊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라면 먹고 싶어요, 저. 인다, 하이. 제가 매운 라면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끊은 지 4년이 됐습니다. 라면은 먹지 않습니다. 아, 대신에, 저거, 곤약면으로 이렇게 가끔씩 먹고 싶으면 먹어요.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은 건 아닌데, 밀가루는 이제 거의 안 먹어요. 끊었어요. 거의가 아니, 아예 안 먹어요. 밀가루는 안 먹어요. 쌀도 웬만하면 잘안 먹고, 좋은 탄수화물만, 소량으로 먹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고기랑 야채를 좋아해서 다행이죠. 필리핀에서 오원이 대유행, 오빠의 한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필리핀에서 제가 좋다는 얘기겠죠. 아니사, Hi, how are you, 아니사? Hi, what's up? Can I apply as your girlfriend?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때문도 있고, 제가 몸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그러니까 식단 관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단 관리를 안 하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마지막, 그 달의 연인 전이죠. 달의 연인 전에 뭐 했지? 조선 총잡이었나?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지. 달의 연인 전에 뭐 했죠? 자, 빨리, 조선총잡이. 자, 여러분들, 정답을. 하나, 둘. 쌀다. 밤선비였어요? 밤선비였다고요? 밤을 걷는 선비였다고? 찾아본다? 나 지금. 저 찾아볼 수 있지롱.
내가 내 작품을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이준기 필모그래피. 작품 활동. 아, 박물관 선생님 맞네. 와, 나 진짜 밤을 걷는 선비구나. 사극을 되게 많이 했네. 나 왜 이렇게 사극을 많이, 다 사극이야, 뭐가. 아, 네, 아무튼. 그래요, 밤을 걷는 선비. 그러니까 제가 그, 이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달의 연인 때 제가 거의 십몇 킬로를 감량을 했잖아요. 감독님의 요청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고 새로운 비주얼을 좀 만들고 싶어서 사실 밤을 걷는 선비 때도 비주얼이 소위 말하는 만찢남이 돼야 됐기 때문에 원작이 많아서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달의 연인이 캐스팅되고 나서 감독님이 그걸 더 뛰어넘는 외모가 필요하셨어요. 예, 그래서 달의 연인 때는 정말 제대로 이제 식단 조절을 시작했던 거고 밤을 걷는 선비가 끝나고 제가 그때 햄스트링이 오른쪽 왼쪽이 다 터지고 정말로 막 이게 허리 쪽도 많이 나가고 이제 목 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막 보통 이제 그때 제가 코뼈도 부러졌었죠. 그러니까 액션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타박상이나 뭐 뼈가 다친다거나 관절이 다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몸을 관리 안 하니까 저의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스피드나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의 그 범위를 넘어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쳐요. 많이 다쳐요. 그래서 몸의 무게도 줄이고 좀 더 날렵하게 그래서 새롭게 좀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했고요. 정말 뭐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막 김밥 먹고 밥버거 이런 거 좋아하고 피자 뭐 빵류 너무 좋아했고요.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옛날 팬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막 그런 것들 많이 또 사가지고 오시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시초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의 연인 때 정말 완벽하게 시작을 했고 예, 그때부터 유지를 하자 해보니까 몸이 너무 날렵해지고 뭐 이렇게 외모도 좋아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액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상도 상당히 줄어들고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발차기 각을 만들려고 하면 발차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 뒤쪽 근육 아시나? 햄스트링이라고? 보통 축구 선수분들이 많이 다치시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제 몸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제 과욕으로 계속 그렇게 큰 각을 그리다, 빠르고 크게 각을 그리다 보면 그게 터져버려요. 이제 나중에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져 버려서 제가 거의 한 20몇 프로까지 소실된 적이 있어요. 소실? 아니, 그러니까 터졌어요. 그래서 작품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햄스트링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선수분들이 다니시는 그 재활센터 가가지고 작품 끝나면 맨날 밟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상을 줄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단 관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 네. 밤을 걷는 선비, 달의 연인, 크리미널 마인드, 무법 변호사, 어획고까지 총 4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근데 또 쪄요. 이렇게 돼도 그냥 안 먹는다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식단으로도 운동 조금 안 하면 지금 얼굴 살이 붙었잖아요. 지금 추석 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살 쪄요. 그래서 운동해줘야 되고요. 네. 유림이 안녕. 자기관리 탑인 것 같아요. 아유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저희 뭐 많은 분들이 다 관리하시죠. 요즘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Say hi to Iran. Hi, Iran fans. I hope to see you again very, very soon. See ya. Say my name, Nora. Nora, hi. What's up? How's it going today? How's it going? Greet us, please. Come from Thailand. Thailand. 태어난 분들, 네. 본지 오래됐네요. Miss you.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네. 인도네시아 분들도 오시고. What is me? 아, 저희 인스타 라이브는 또안 되는 곳도 많죠. Can you speak English? 뭐에 관해서? About what? In English. 뻔한, 응? 뭘 영어로 해드릴까요? 응? 뭘 영어로 해드릴까요? Don't take off your mask. Make sure wear it. 이게 요즘 중요한 말이죠. Don't take off your mask. Make sure you wear it. Okay? Promise me? Promise to us. 준이요, 준이를 영어로 해주세요. Hi, 준. Hi, 준. How are you? Speak English. About what? Stay safe, always. Stay safe, everybody, everyone. 갑자기 이러면 머리가 나는 그렇게 영어를 못한다고.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제가 날아갈 때마다 그 나라 인사말, 뭐 중간중간 이제 대화법을 그때그때 이제 호텔방에서 외우거든요. 팬미팅 행사 전에. 아우, 미치겠어.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외워야 되지. 노래도 계속 연습해야 되지. 노래도 또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때그때 좀 배우는데, 아, 요새는 이제, 아, 또 나이 얘기할 뻔했다.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from Iran 하고, 자기 이름 얘기해요. Say your name and your country name. Your country. This is better. I'm Ashley Kate. Ashley Kate, hi. Good to see you. 아빠도, 오빠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인상이 다르죠. 이게 안경 하나 쓰는 게. 아예꽃 얘기 더 해주세요. 아! 제가 댓글들을 다 본다고 했죠? 아, 저희 아예꽃 그 공식 톡방을 자주 들어가 본다고 했죠? 요즘 이제 또 끝나니까 잠잠, 아니, 조금, 아니, 아직도 하던데,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말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웬만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보다, 톡수도 많고, 활성화돼 있고, 인기가 많다고. 인정해요. 야, 지금 55만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가봐야겠다. 아개꽃. 재심 너무 짜증나는 게, 아개꽃 종영, 방송 종료해가지고 이제 안떠 바로. 아, 찾아봐야 돼. 귀찮아. 하지만 간다고. 항상 간다고. 자, 지금 톡방을 봤지, 55만 5370개 톡. 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장르물로는 쉽지 않은 톡이에요. 구독만 4만 1722명이고요. 네. 다 장난 아니죠? 네. 아, 이게 그 아, 정말 좋은 드라마만 나온다는 블루레이 모음. 네, 대단하네요. 네,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라 패스. 블루레이, 네,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다면 저도 열심히 커멘터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애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다 보냈는데 라방까지 놓치네요. 왜 놓치지? 아, 하긴 추석엔 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힘내세요. 아, 저 추석 끝나고 할걸 그랬나? 죄송하네. 아, 그 생각도 했거든요. 추석 끝나고 할까? 근데 추석 끝나면 또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쁠까봐. 그래서 내일 할까? 내일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날인데 얼마나 또안 좋으실까 해서 오늘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아이꽃을 보고 있는데요. 오빠 크크크 조니 백후야 MBTI 알려주세요. 나 MBTI 뭐였지? 알았는데? 하여튼 무슨 예술가 보였는데? 제가 찾아놓고 지금 까먹었어요. 라방 자주 해줘요. 네. 배우님 라이브 보고 있어요. 전채원님 배우님 라이브 보고 있어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기아 짱이야. 라방 보고 왔어요. MBTI 뭐예요? MBTI가 항상 하여튼 제가 뭐냐면, 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건 따로 제가 그거 인스타에 저 사진 올릴 때 적어드릴게요. 하여튼 이 사람은 예술가나 뭐 예술가 이런 거 아니면 큰일 날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이고 활성적이고 뭐 그런데 하지만 엄청 소극적이고 뭐그 되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실상은 되게 소극적인데 내면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갔을 땐 자기가 진취적이고 목적이 뚜렷하고 뭐 목표가 뚜렷한 데다가 엄청 활발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곧 있으면 기말고사라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빠 라이브 보고 기분 짱짱 좋아서 열공할 거예요. 예지, 예지야 공부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 잘 보고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기에 학생분들도 많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정말 추억도 쌓고 공부도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어야 될때 여러 가지로 정말 안 좋은 시기라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힘내시고 소기의 목적 달성하시길.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목표를 딱 정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꾸준히 뚜벅뚜벅뚜벅 멋있게 걸어가세요. 멋있게. 분명히 그 기회는 오고 본인의 그 가치가 생성이 돼요. 생겨져 있어요, 어느새. 네, 그런 걸 이제 표현해내고 발현시킬 시간이 오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예. 즐겁게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놀땐 놀고 또 공부할 때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멋있고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공부도 할때 멋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미쳐서 하는 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건강 꼭 유의하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안녕, 두현수. 네. Hello from Ukraine. 우크라이나 팬도 오랜만이다. Hi, Angela. What's up? Good to see you. Hora. Hora, your name? 취준생인데 힘이 되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대변하기에는 저도 아직 살 날이 많고 도전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저도. 아, 저보다 더 힘드실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점 하나하나하나가 이렇게 선을 이루듯이 절대 그 가치 없는 나의 발자취는 없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미래를 위해서 그려가고 있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중간에 끊어질 필요가 없어요. 쭉쭉 가면 돼요. 그냥. 진짜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데도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가치가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I from Turkey. 터키, 터키, 안녕. 아, 악의 꽃.
톡방이 지금. 오늘의 TMI는? 저는 항상 TMI니까 즐겨주시고요. 오빠 얘기 눈치 보지 않고 해주고 좋고 재밌어요. 많이 배워요. 많이 해주세요. 네. 하여튼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보면 이제 인스타 의미가 없어지니까. 안녕. 자. 키오워요. 귀엽다고. 하이시마. 싱가포르. 하이, 지니. From 지니. How are you? Love you. 제니 from 발리. 어, 제니. Hi. Hello. Hello. I'm Faith. What? Faith? Faithy? Ah, Faith Rogers. My name is Siti. Siti? Siti? I'm from Indonesia. Japan. 오늘 왜? Where is Japan family? Japan. 이상하게 일본 팬분들은 항상 조용하더라고요. 경청하시나 봐요. 이게 다, 그 중국 팬, 혹시 중국 팬분들께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전해주세요. 네. 아, 너무 죄송하다고. 인스타는 중국에서는 다못 보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빨리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ay something, Japan. Yuri, Japanese, Konnichiwa, Mini from India. Love from. I love you. I love you. Myanmar from Rita. What's up? Grace from Philippines. Hi. How are you? 어, 진짜 이제 이름 불러주니까 되게 재밌네. Japan, Japan. 네. 말레이시아. 후스나? 허스나? From Macau, hi.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려? 어, 여기 있다. 내가 올려서. Tracy from Macau. Tracy, hi, Tracy. Hi, Tracy. Yusur from Iraq. Hi. 칠레에서 오셨네, 칠레. Love you, 칠레. 니혼노 팬, 안녕하세요. 다이스키! 私も 다이스키. 한, 안녕. 한이 잘 지내고 있어. 네. 중기배우님 꽃방도 보신대요? 꽃방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인스타에 외국인밖에 없어. 그럼 여기, 그렇다고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영화 댓글에 밀리고 있어요. 채영이라고 불러. 채영 안녕.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수빈 안녕. 수빈 안녕. 해피 추석. Lucky. Lucky you. Thank you. 진짜 오늘 국가만 따져도 한 30개국 넘는 것 같네. 가영 안녕, 해피 추석. 호라 푸에르토 리코. Are you? Your name is Are you?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해야 들어주지. 내가 진인가?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신기하죠. 아,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Be happy. How are you? I'm good because of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aved a life. Can you sing a song for us, please?
Not today. Sorry. I'm gonna try make another time. Allah, Allah, hi, Allah. 준이 안녕. 준이님, 준이 씨, 준이 양. Sing for me, not today, please. I'm so sorry about that. I will make some time. 노래는 들려줄 수는 있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죠? 지금 나온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I'm hugging you. 회사 열심히 다녀요. 치즈야. 아, 치즈야. 회사 열심히 다녀요. 항상 건강 지키고. 승진하세요. question, what is this song? Please tell me. This song name is In My Heart. Yeah, that's correct. Oh my god, hello from Kyrgyzstan? 나 지금 늦게 읽었어. Kyrgyzstan. Hello, Kyrgyzstan family. How are you? Good to see you. 처음 봐요, Kyrgyzstan 분은. In my heart.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의 꽃의 OST. 'Did you love BTS?' 그만 말할래. 메이킹을 보시면 알아요. From Brazil. 주원. 안경에 후드 쓰시니까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후드티를 써야 대학생이에요. 꼬질꼬질하게, 제가 대학생이라면 저는 아마 꼬질꼬질하게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녔을 겁니다. 저라면. 대학생분들은 다 멋있겠지만. 연겨 명령이에요. If this is life, I won't scare. That's not true. You are really wonderful. I hope you're always successful and I'm happy in stages of your life. I love you very much. Thank you. You're so sweet. Sweet. 아이코츠 웨스트도 해줘요. 이거는 TMI인데 저랑 제 동생이랑 아이코츠를 보면서 맨날 울었어요. 왜냐하면 꽃맥데이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없는 날은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본방 사수를 하는데 너무 슬퍼. 청승맞게 내 작품 보고 우는 거 정말 진짜 이상한 거지만 눈물이 나는데 거기에 가장 일조한 노래입니다. 재밌어. 꽃은 좋은 작품이다. 왜냐면 이말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인터뷰했는데 안 나갔더라고요. 저희 악의 꽃이 그 밤늦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는
본방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촬영이 없는 날이든지 촬영 일찍 끝난 날이면 막 달려와서 본방 사수를 했는데, 촬영 없는 날 방송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졸려서 죽겠더라고요, 기다리는데. 진짜 10시 50분까지 기다리는데, 아, 진짜 동생이랑 저랑 계속 졸아요, 계속. 근데 내일 아침에 촬영이 있는데, 아, 미치겠는 거야. 너무 졸려. 10시 50분이야. 근데 봐야 돼. 미치겠어. 못 보면은 막 잠 못 자지.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궁금해. 나 저 모니터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편집이 됐고, 어떤 노래들이 깔리고, 어떻게 편집이 됐을까. 그 방송 자체가 너무 궁금해서 꼭 봐야 돼.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우리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분들이 이탈자도 없이 계속 유입, 새로운 분들이 계속 사랑을 해주신 분들도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 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정말 같이 느꼈거든요. 정말 같이 느꼈고, 너무 힘든 시간대. 근데 그걸 꿋꿋이 정말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주시는 그 일념 하나로, 그리고 그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시청해주시고. 그 다음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다음날 보면 촬영인데 아침에 막 7시 콜이고 이래요. 아, 너무 졸려요. This is crazy. 그래서 아, 그때 또 느끼는 거지. 와, 어제 우리 방송을 봐주신 분들은 정말, 아니 매주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하구나.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냥 지켜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그분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본방사수 해주셨던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메이킹, 마지막 메이킹 때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것만 어떻게 빠졌더라고.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말이 긴 게 문제야,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체감을 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진짜 악의 꽃인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더 사랑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방 시청률이 없잖아요. 네, 같은 이유겠죠.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 일어났어. 아, 못 봤어. 아, 말도 안 돼. 또 이래서 또 이 손이 안 잡혀. 그럼 재방을 봐야지. 그럼 재방 시청률이 높아요. 저희 그리고 IPTV도 그렇고, 네, 그 점유율이 엄청나던데요. 티빙도 그렇고. 상표 이름 얘기만 해. 취소. 하여튼. 점유율도 높고, 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릴 분이 많은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진짜 대단하시다는 거.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아, 정말. My fans,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 누가 좀 나중에 번역해 주시고요. 특히나 해외에서도 자막 없이 봐주시는 분들. 아,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저 사과 말씀 드리면서, 어떤 분이 DM으로인가? 태국 편만 사랑하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액션들이 다 있으면 좋은데, 제가 순간 눈에 띈 거를 그때 그냥 다, 저는 원래 팬분들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인용을 한단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 팬분들, 그게 그 태국 팬분들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태국 팬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저의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지, 어떤 팬을 더 지지하고 사랑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봐주시고 있겠지, 그 감사함에 올린 거예요.
다 저의 팬을 본다는 생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봐주셨을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 팬분들도 많이 힘들게 보시지만, 외국분들은 자막 없이 그걸 다 집중하시고 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레지던트 이블 카메오로 갔을 때, 잠깐 출연한 거지만, 폴 감독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왜 굳이 카메오로? 그냥 인기가 있다고는 아니죠. 했더니, 그분은 한국말도 모르고 자막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자료들을 보는데 그 연기들이 자기가 보이고 읽혀서 진짜 좋은 연기를 하고 좋은 액팅을 하면 소리나 자막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밀라 요비치 누나가 저한테 해주신 말이, 남편이 이틀 정도를 계속 제 랩탑에 제 소리 없이 무음으로 자막 없이 소리 없이 밤마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연기를 하고 있다. 아마 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기보다는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specially thanks to all of you guys, your endless love, endless support for Flower of Evil, for our crew, our staff, for me. So thank you so much. None of this possible without you guys. Thank you so much. Gamsan,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Junkie is the best actor. You guys are best of the best fans for me.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고마워요. 이쯤에서 들어가 보는. 네. 공톡방도 난리가 났죠? 오지원 씨, 유지원 씨, 유선 씨 안녕. 이은진님 안녕, 김시현님 안녕, 혜주님 안녕, 민채님 안녕, 설랑님 안녕, 앙랑님 안녕, 혜주님 안녕, 다혜님 안녕, 에스텔라님 안녕, 별마다님 안녕, 김시현님 안녕, 이은진님 안녕. 맞네요. 진이님 안녕, 설랑님 안녕, 스마일 천사님 안녕. 머리 답답해서 이제 좀 머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속사로 선물 보내면 전달 받나요? 네, 받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줘요. 빼놓다가 걸리면 저한테 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지나 선물은 다 받습니다. 네, 머리 바꿨어요. 답답해서. Why are you doing this to my heart? Cause I love you.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쇼빈 안녕. 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을
거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안경 쓴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수진아 안녕. 아 공속부랴 여기 보랴 힘드네. 아 브랜디 안녕하세요. 지연 안녕. 홍콩 I love Hong Kong fans and family. Always love you, your support.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선희 선배님. 서연아, 안녕. Why are you so cute? I'm not cute.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울어요. 술 먹고. 내 주위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물론, 다양한 걸 담은 노래지만 인연이란 것들의 이 키워드가 제가 왕의 남자 때 인연이란 노래도 이선 선배님이 부르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 노래도 또 역시 인연에 관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빛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충만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왠지 모르게 애틋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 노래의 이 영어 이름이 있나? 마미, 고니치와. 아, this song name is I met him among them. 그대로 직역한 건데? 네. My favorite song. 싱어 네임이 선희 리. 수연 안녕. 이게 되게 좋네요. 영어 가사로 간단하게 적힌 거 보면 All the people like stars, I met him among them. We felt the fate like a dream, and I gave love to you, and you gave time filled with love. That was all miracle when I met him. 뭐 이런 내용이 있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냥 그래, 좋아하세요. 예전에 댓글도 받아보고 추억이 새록새록. 아, 옛날 싸이월드 때? 아, 그때 그랬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러면 싸이월드 때도 많았지만 그때는 한국 팬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딱 쓰고 딱 그때만 쓰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는 안 해주고 어느 분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럴까봐. 그래서 그래도 그 불씨에 그냥 툭툭툭 써보는 건 언젠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감사 인사 정도. 오케이? You got it? 인연입니다, 인연. 다이 안녕. 짤 안녕. 오늘은 몇 시에 끝낼까요? 벌써 10시 15분이야. 뭐 한 게 없는데? 그러면 다음을 또 기약해야겠네. 어머, 말도 안 돼. 10시, 뭐가 이렇게 빨라.
죄송해요. 아, 이거 너무 긴데, 오늘? 망했다. 할 말만 했겠지? 할 말만 했지? TMI는 많이 없었지? TMI? 어떤 게 TMI였지? TMI? 아, TMI 많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왕 2시간 넘은 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가야죠. 저를 제 팬들이 아닌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이준기는 볼 때는 되게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데 진짜 정성스럽게 되게 오래 한다. 놀리는 건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원래 진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피곤해야 합니다, 주변 분들. 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아, 열정짱? 열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열정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든지 무엇인가에 열정이 있어야지. 아하. Still waiting for, 아이고, moon lover, okay. 아니, 저희 아기꽃 팬분들은 너무 다리아님만 얘기하지 말아 주시라고 해서 오늘은 다리아님 얘기 최소화했는데, 하여튼, 예.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받은 팬들? 아니, 제가 복을 많이 받죠. 제가 받는 거였어요. 태린이 안녕. Your name is RG 헤드인데, 뭐, 웨그 헤드? 어떻게 해야 돼? 보람 있는 라이브인가요? 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스태프분들 많이 좀, 네, 감사해.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종방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그렇게 같이, 매일같이 붙어서 가족보다 더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 아무도 인사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헤어졌어요. 너무 슬픕니다만 저희 아기꽃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멋진 배우로서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Thank you, love guys.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민아 안녕.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조만간에 재민은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마스크 꼭 쓰시고 절대 벗지 마시고 네. 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아, 채영이도 안녕.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네,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Thank you guys. Thank you for your endless support. I'm so happy tonight. It was fun. Stay healthy and take care of yourself. Always love you. Love you guys. Thank you so much. And nighty night. Good night. Have a sweet dream. 제 꿈 꾸셔도 좋고. So I hope to see you guys very soon. Live or there are other plans. Stay healthy, rock guys. Thank you so much today. Bye.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끝으로 마스크 쓰세요. 오늘 마스크 패션까지 하고 갑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Good night. Bye. Stay safe. See you again.